최근 IT 시장은 급격한 수요 위축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 악화까지 내년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3년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증권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향성 도대체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내일 좀 발표가 될 예정이죠.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전망치 얼마큼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3분기 예상 실적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분기에서 한 전분기 대비한 2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에 그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 77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1조 정도가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 기대치가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좀 선전을 하는 모습들, 다만 이제 반도체라든지 가전 쪽이 상당히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세트 수요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점, 뭐 이런 점이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채무 건전성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어떤 재고 부담이 좀 발생했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좀 역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사실들이 뭐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고에 대한 부담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선조정을 받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상당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주가는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좋은 상황이에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스탠리가 이제는 반도체 빙하기가 네.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도 좀 투자 심리가 좋은 상황인데 네. 실적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주가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저희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좀 빠지는 아이러니했던 네. 경험을 한번쯤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네. 좀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우리는 좀 선반영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내일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더 섬뜩한 좀 전망이 나와요. 특히 네. 이제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0조 대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5조 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는 좀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온몸으로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5만 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다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는 좀 바닥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IB 쪽에서 말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건데 이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네, 그럼 네. 13만 원까지 열려둔 상태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죠? 제 네.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더 얼마인가요? 높다고 네. 한 14만 한 3천 원 정도까지 또 한 10%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좀 주가의 어떤 선반영, 선행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지수 자체, 그러니까 지수는 좀 역사적 거의 하단에 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4분기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까지 이제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생산한 거에서 좀 양을 줄이다 보면 결국은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감산을 하고 투자를 좀 뒤로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네. 주가는 아,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재고를 먼저 소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다시 상승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기대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이런 부분을 미리 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4분기 아니 혹은 뭐 내년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상승세로 돌아설 거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이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특히 네. 뭐 유럽의 에너지란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 자체가 한 번 정도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지금부터 4분기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까지 좀 꾸준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기업들 말고도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업종이나 뭐 섹터가 있으실까요? 어제 좀 뉴스가 있었죠. 지금 네. 자동차 섹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3분기 실적도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분기 실적 상당히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네. 이제 이 수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네.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시에서 지금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역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네. 최근에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을 좀 의식을 하면서 미국 투자를 좀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좀 미국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상당히 셀 3사 실적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특히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0월 24일 날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어닝 시즌 맞이해서 또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